처음에 여기 배치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 일본 국가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팜플렛을 보니까 G5라고 해가지고 1,2,3,4,5 G5라고 해가지고 그 영국 국가로 해갖고 다섯 나라 국가를 가사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년시대에 나는 이제 저 애국가를 일본 국가를 조회 때마다 불러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종전이었어요. 바로 해방이 됐어. 30년생이야. 정말 우리 나이로 82세. 그러니까 저번 날에서 처음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배치돼서 들어왔는데, 여기 작년 5월달부터 했으니까 이제 뭐 다 이게 안 돼. 좀 낯익은 고기 들으려고 오더라고. 아유, 멋있고, 저 일본 국가인데. 근데 여기 팜플에서 보니까 일본 국가를 다 이거 얘기해줘. 제가 이제, 기미가요라고 해가지고, 임금의 대는 지연이 야지연이, 그러니까 천세 팔천세, 천왕의 대는 천세 팔천세, 사설의 이신옥, 조약돌이 바위가 돼서 곡괴놈 수만에 조약돌이 바위가 돼서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 가사를 그렇게 돼서 1절밖에 없어요. 일본 국가에 2절이 없어. 2절, 3절. 우리는 뭐 4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난 그 한시 좀 우리 그 국가 애국가 그 가사가 못 마땅한 거라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 마르고 닳도록이야. 그럼 천지지변이라도 일어난다 이게야. 근데 일본은 좀 반대한 거야. 천황에 대해서는 천세 팔천세. 그러니까 천대 만대 조약돌이 바위가 돼서 그 바위의 이기가 낄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 영국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닳도록 소모잖아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가사를 붙였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불경주에 해당되는 갑박이 외란되게 애국가, 국가 가사를 붙이잖아요. 말고 닳도록 하는 것보다도 성장하는 것을 이해해주는 목적인 의미예요. 일본 국가로 가사가 천만이에요. 일본 국가로 천왕에 대해서 천대만대 조약들이 바위가 돼서 그 바위에 이끼가 뛸 때까지 조약들이 바위가 돼서 바위가 붙어있어요. 바위가 될 때까지 그 바위가 이끼가 깨 그렇게 연구를 해야죠.